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의 성능은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라는 DNA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하면, 즉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변질이 생기면 컴퓨터는 오작동을 하게 돼 있다.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 없다. 세포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질병이다. 우리 몸에서는 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항상 생기지만,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면역세포, 특히 그 T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서 그 T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그 면역 프로그램. 면역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도 생산하고, B형, C형, 뭐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들도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면역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작동을 정지하며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바이러스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메르스에 걸릴 수도 있고, B형, C형 간염에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암에도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병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운 것이다? 내 자신이다. 내가 내 T세포, 내 면역세포 안에 있는 나의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꺼버린 거다. 그것이 겁난 거지. 암 자체가 겁난 건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나도 모르게 암에 걸리면서 살아요. 모든 사람. 그러면서 또 한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나도 모르면서 걸려가지고, 모르면서 낫고, 그래가지고 50년, 60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암덩어리가 무서운 병인 것처럼 돼버린 이유는 나 때문이야. 네? 이때까지는 하나도 암은 문제가 되지가 뭐예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자연 항암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이 유전자를 내가 왜 꺼버리게 됐느냐? 이게 무서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암 자체 주눅이 들어버리면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더 꺼버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암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야. 결국 뭐예요? 나의 내면의 환경이에요. 자, 유전자는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까? 자,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에는 무선적 환경,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환경. 환경입니다, 결국. 그래서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 또한 가지는 내면적 환경.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내면에서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이것이 바로 내면적 환경에 변화가 생긴다. 자, 지금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딱 해서 여러분 환자들에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고, 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나 여러분이 강의 들은 대로 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의학에서도 거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유전자 의학이 발전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생길 때, 뭐 심지어는 저는 1967년에 졸업을 했지만 서기 1900년도 말까지도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들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운명으로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으면 그런 걸 운명이라 그래서 운명이란 것은 변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그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나도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의사들도 생각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 왜? 유전자가 변한다는 사실을 드디어 현대의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이 나타나자 이것이 정말 현대의학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큰 지진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유전자가 변한다고? 와, 이건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랬는데 한국 사회는 그게 그렇게 큰 반향을 안 일으킨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렇게 되면 어디에 날까요? 신문에 나죠. 방송으로도 나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뉴스면 어디에 기사가 올라와요? 타임즈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아주 지식인들은 다 보는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뉴스를 전하고 있는 잡지가 타임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임즈에 등장할 만큼 중요한 뉴스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 진짜로 최고로 중요하다면 타임즈 어디에 나겠습니까? 예? 네? 표지입니다. 표지. 그래서 그 표지에 나타나는 뉴스들을 cover story라고 그래. 표지에 등장. 표지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서특필이라고 그래. 네. 이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임 잡지죠. 그렇죠? 타임지에 요게 이제 요게 유전자 모형입니다. 유전자 모형은 이제 그렇죠? 줄이 두 개고 두 개고 두 줄 사이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돼 있어요. 꼬불꼬불한 사다리. 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유전자 모형. 그래서 저 두 줄인데 두 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오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로 표현해서 저 위에는 네. 지파. 아직도 한국에서 자꾸라고 그럽니까? 제가 어릴 때 자꾸라고 그랬는데, 예. 네. 그래서 이게
쫙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오므려질 수도 있고 아주 잘 그린 거예요. 이게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표지에. 자, 그래서 우리 로고에도 이게 유전자예요. 요거는 뭐예요? 로고. 네, 진선미. 진선미 속에 있는 뭐가? 에너지. 네, 어쩐 일 배웠잖아요. 무엇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슨 힘이다? 유전자를 변화시킨 힘이다. 예. 네. 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박수 치면서 감동적으로 들어놓고선 또 잊어버렸어. 그렇죠? 잊어버리면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배운 거를, 이야, 그렇구나. 아는 것이 힘이구나.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 이야, 그렇구나. 맞다. 예. 네. 저는 이제 지금 75세, 이제 내년 되면 76세예요. 6세인데 제 목소리를 제가 잘 알아요. 아시겠죠? 이 목소리에 힘이 있을 때도 있고 목소리 자체가 힘이 빠져 있는 때도 있어요. 제가 그걸 확실히 느껴요. 언제 제 목소리에 힘이 생기냐 하면, 야, 맞다. 그렇지. 이거를 깨달은 데요. 이 힘이 진리를 아는 힘. 아시겠죠? 제가 요즘, 제가 지난 35년 동안 안식교인이다가 드디어 뭐예요? 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뭐예요? 저는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했거든. 아시겠죠? 근데 우와, 내가 몰랐던 게 있네. 이게 아니네? 하면서 뭐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의학적으로도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 이야, 그러네, 정말. 그 힘이. 근데, 그런데 취미가 없으시면, 그래? 유전자가 변한대. 이래버리면 힘 반대 가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오래 살려면,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항상 배우란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학생이 되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또 뭐를 알아? 감사한 것을 알아.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돼? 아름다운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할 때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 네? 팍 힘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흐리멍덩하지 마세요. 이왕 뉴스타트를 시작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좀 부족해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좋아요. 야. 근데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그렇죠.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깨놔야 돼.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 되는 게 왜 안 될까요?
이 쑥 때문에 그래. 쑥스러워. 그러면 쑥스러워서 죽을랍니까? 이 쑥을 극복할 때 여러분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쑥은 체면, 위신,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뭘 준 거예요?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저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저게 내 체면을 깎아내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다 합해서 쑥이라고 합니다. 쑥스럽다. 그래서 남사스럽다, 쑥스럽다, 남보기에 어떻다. 이거에 그냥 뭐예요? 가두어져서. 예. 네. 감옥살이 하는 게 인생이에요. 아시겠죠? 이 쑥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와! 우! 예. 예. 바로 있어요.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만이라도 쑥 없이 좀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를 켭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노화 방지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아가는 삶을 산다? 진, 선, 미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장수법이요. 노화 방지법이요. 암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아주 중요. 자, 보세요. 그럼. 제가 방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자, 여기 타임지에 과학자들이 새로운 학설을 발표한 거야. 유전자에 대하여. 네. 뭐가, 유전자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자, DNA라는 말은 유전자라는 말입니다. Y는 뭐예요? 왜? 무엇 때문에? Your 하면 당신의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여기 똑같은 your 나오죠? 당신의 destiny가 아닌가 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이 데스티니가 무슨 뜻일까? 운명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뭐예요?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라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유전자가 암 유전자라면 그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면 암 안 낳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나 그 암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에 아무리 걸려서 지금 2기, 3기, 4기일지라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네. 운명이 아니다. 라는 말은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네. 변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시겠죠? 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아, 여기 보면 The New Science, New Science란 말은 새로운 과학의 분야. New Science, 어떤 New Science? 여기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epigenetics라고 그랬습니다. 자, epigenetics. 에,
피. 그 다음에 제네틱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학문은 제네틱스였어요. 제네틱스는 뭐냐? 유전자학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학. 저도 유전자학을 배웠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그때 배울 때는 유전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다윈의 진화론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유전자라는 것은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결정된 것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는 이 유전자는 변할 수 없다가 그것이 제네틱스, 유전자학의 가장 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유전자학은 제네틱스는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었다 이 말이. 아니 선천성 즉 선천적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후천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다는 유전자학 곧 제네틱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에피라는 말이 붙었어요. 옛날에 없던 유전자 의학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저 에피가 뭐게? 저 에피가 후라는 말입니다. 후. After. 좀 어려운 말 하면 post. pre가 아니고 post. 자, 그래서 after. 후. 뭐 후에. 네. 그래서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 새로 등장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자를 연구해보니까,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는 거야.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 건데,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병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다니는 동안에도 서기 1900년, 990년까지도 현대의학계에서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뭐가 변질된 것인데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원인인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 이거를 우리가 무슨 치료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원인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우리는 원인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즉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네틱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 치료를 하지 못할 때는 무슨 치료밖에 못합니까? 증세 치료. 그 병에 걸린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발병된 그 질병의 증세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껍데기 수박 겉핥기 현대의학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 이제 의과대학에서 제일 이제 중요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르치는 게 내과학이란 말이야. 내과학, internal medicine, 내과학 교과서가 그 당시에만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약 3,000페이지 정도 됐어. 진짜 의과대학 들어가면 직사게 공부합니다. 진짜. 밤새워 가면서, 그게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아니에요. 전부, 소위 그 당시에 우리가 원서라 그랬죠. 빨간 줄 쳐가면서 그거를 정말 참 공부 열심히 많이 했네요.
그 당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제일 공부 철저히 시켰어요. 그래서 별명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연세고등학교라고. 대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처럼 공부시킨다고. 자, 그래서, 자, 새롭게 등장한 이제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 아니고 무선성 후천성. 그래서 천자는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reveal 나타내 보여줬다. 무엇을 보여줬냐? 어떻게? How?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뭐예요? 선택들. Choice는 선택. 여기 S가 복수 S가 붙으면 선택들. 어떻게, how는 어떻게죠?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이건 선택들, 무슨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어떻게, 어떻게, 자, 여기, can change your genes. 요 지인이란 말이나 뭐 DNA란 말이나 다 같은 말, 유전자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유전자를 change, change는 뭐예요?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줬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과학자들의 발표입니다. 이 발표가 언제 났냐고 하면, 언제 났냐고 하면, 이게 2010년, 그렇죠? 불과 여러분 8년 전이에요. 2010년 1월 18일자 타임즈입니다. 2010년에 와서야 이게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선택.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직도 이 타임즈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의학, 소위 우리가 임상의학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상대하는 의학. 환자를 상대하지 않는 의학을 기초의학이라고 해요. 이건 기초의학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임상의학자들은 환자를 상대해서 병원에서 매일매일 환자를 보는 임상의학계에서는 아직도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아시겠죠? 이게 변하지 않고 이게 확실히 인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만나는 의사들은 다 임상의학자들이에요. 기초의학 분야에서는 이게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이 기초의학에서 발전시킨 이런 새로운 이론들이 임상의학으로 넘어와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의학에서 이런 놀라운 발견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병원은 어디께? 그렇죠. 설악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예. 네. 2010년에 발표된 이 놀라운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우리들의 모든 선택. 내가 어떻게 먹을 것이냐?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긍정적일 것이냐, 부정적일 것이냐? 결국은 우리의 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써 놓은 거.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외부적 환경과 내면적 환경을
긍정적인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환경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께 어쩌냐게 보여드린 그 일란선 쌍둥이도 꼭 같은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이지만 내 마음 속에서 진실을 선택할 것이냐. 걔네들 엄마는 걔네들을 두 쌍둥이를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죠. 예, 네,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긍정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저쪽에는 그래 우리 엄마가 아파서 우리를 한 2주 동안이나 밥을 못 해주고 그랬지만 그거는 우리 엄마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요. 꼭 아파서 그랬잖아. 그게 긍정적인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이고 그 긍정적 생각이 진실이요, 거짓이요? 그게 진실이요. 여러분이 부정적이 되면 그것은 진실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내가 암에 걸리면요 정말 부정적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건 진실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가서 부정적인 의사를 만나면 환자는 정말 죽습니다. 이거는 가망 없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낫겠습니까? 날 수는 없죠. 네. 네. 그래서 병원 전체 분위기, 현대의학의 분위기는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면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환자 보고 뭐예요? 안 낫습니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강요당하는 거예요? 의사라는 권위와 함께. 그럼 웬만한 환자들은요, 그 선택에, 의사의 선택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현대의학계의 지금 폐단입니다. 유전자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의사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너무 컨디션이 좀 이상해서 아들 보고 야 우리 가서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 이분이 의사를 찾아 다 검사했어요. 그래서 열흘 후에 오라 그래서 환자가 열흘 후에 갔습니다. 그 의사가 엑스레이 하고 다 보고 피검사 보고. 야,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어? 이거 뭔 살아? 뭔데요? 이 폐암 봐, 폐암. 쫙쫙 전부 다 암이야. 이건 가망 없어. 환자가 어떻게 돼요? 까무러칠 뿐 합니다. 까무러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힌다는 말이고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돼? 꺼지잖아. 그러면 쓰러져요. 쓰러져. 한 말 한마디에. 그것을 그렇다고 뭐예요? 믿는 순간 되는 거예요. 선택이야. 이 환자가 까무러질 것 같더라고요. 까무러칠 것 같아요. 갑자기 뭐예요? 눈앞이 노래지고 질면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거 말고 긍정적으로 선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번쩍하고 든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의자를 잡고 이러는데 번쩍하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더래. 그게 뭐냐 하면 인명은 제천이다. 그래서 그 인명은 제천이다라는 말이 탁 생각이 나면서 인명이 제천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이 의사한테 달린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린 거다? 네, 하늘에 달린 거다라고 의사로부터 순간적으로 의사로부터 뭐예요? 독립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했지. 네가 내가 사느니 죽느니 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쓰러지라고 탁 하다가 가까스로 뭐를 차렸어? 정신 차리는데 뭐가 필요해요? 인명은 제천이야. 인명은 제천이야. 인명은 제천이라는 생각이 탁 좀 정신이 들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의사한테 소리를 쳐버렸어. 인명은 제천이요. 이분이 뭐냐? 3개월이라고 그랬어. 3개월. 의사가. 이 정도면 3개월밖에 없어.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이요? 인명은 제천이요? 이렇게 힘이 불쑥 솟았어. 유전자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켜졌어. 뭐 한 거요, 유환자가? 선택한 거야. 의사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요? 나의 선택. 하늘이 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아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3개월 두고 봅시다. 그러고 난 다시 당신 안 만날 거예요. 하고 나오고요. 나오는데 막 힘이 솟더래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택시 안에서 한심해지더래. 내가 무슨 백을 믿고 그렇게 소리를 쳤는가. 야,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고 뭐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자 말자 뭐예요? 인명은 제천이요. 했단 말이에요. 누굴 선택한 거예요? 와, 나는 하나님 선택하지 당신 같은 인간의 의견을 선택하지 않는다. 근데 자기는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래. 왜 자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뭐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힘이 쭉 빠지더래요. 내가 오기를 무렸나? 그래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님으로 계셨던 이희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이 사기라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에게는 뭐가 있다? 오기가 있다. 오기란 게 뭐예요? 사기에 주눅들지 마라. 그리고 뭐를 선택하라? 오기를 선택해라.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이희대 교수가 암 사기, 항암 치료 다 실패하고 암 사기. 그런데도 암 사기.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의학적 상식으로는 6개월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12년을 살았어. 아시겠죠? 오기로.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파도 운동해라. 그리고 웃어라. 그
그리고 노래 불러라. 예. 네. 예. 네.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채식하라. 그래서, 이희대 교수. 그래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누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출판된, 그 희대의 소망, 자기 이름을 붙여요. 희대의 소망. 저 자기 그 투병기를 아주 재밌게 썼어요. 아주 간략하게. 이 선택하는 사람들. 정말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 미리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도로 현실로 돌아오니, 아이고, 나는 3개월밖에 못 살구나. 이렇게 이제 힘이 뭐예요? 부정적이 되니까 또 의사가 한 말을 생각하니 힘 빠져, 안 빠져요? 빠지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해준 말을 듣고 힘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서 유전자를 끈다고요. 예. 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야, 내가 참 이상하다. 나는 뭐 하늘이니 하나님이니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소리가 입에 툭 튀어나오면서 내가 쓰러지지 않고 도로 일어날 수 있었던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란 분 진짜 있어가지고 나한테 그 순간에 그 인명은 제 전이란 말을 생각하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번쩍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어온 거야. 번쩍 들어왔다. 그리고 힘이 났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 인명은 제 전이야 맞아 하고 내가 받는 순간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진리 속에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꺼져가다가 다시 탁 켜지면서 이 사람이 안 쓰러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참 이상하네.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이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다 하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뭐, 질서가 없이 살기 때문에. 근데 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은 지금 많은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 뉴 스타트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타고 왔어요. 아버지, 오늘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 이 의사가 말이야, 석 달밖에 못 산대. 근데 내가 그래서 임명은 제가 전다 그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어디 보내드릴 때가 있는데, 그곳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버스표를 사가지고, 예. 네. 뉴스타트로 보낸 거예요. 그 이분은 뭐하러 어디를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턱 와서 이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 유전자는 뭐예요? 변해.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뭐를 선택하는 거? 환경을 선택하는 거. 그 중에 이 내면의 환경. 선택이란 말에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의사에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딱 듣자말자 뭐요? 유전자가 팍 꺼져서 쓰러질 것 같았는데 자기가 그 순간에
긍정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탁 나면서, 와!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까, 말기라고 해서, 여러분, 3개월이라는 건 그는요, 통계 숫자입니다. 통계를 믿는 사람은 죽어요. 아시겠죠? 통계 숫자. 왜? 통계라는 것에는, 자, 이 정도면 3개월에 죽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의 암이 이 정도면, 75%는 3개월 안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5%는, 자, 25%를 둘로 나누면 12.5%, 1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5%는 예외야. 어느 쪽 예외요? 3개월도 못 사는 사람들 있어. 또 12.5%는 뭐예요? 3개월 훨씬 넘어 사는 사람들. 현대의학의 통계는 예외의 얘기들 안 합니다. 25%. 12.5, 12.5% 얘기를 안 해요. 그냥 75%. 예. 그래서 그거를 벨 커브, 개 커브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예. 예. 여기서 하면, 이것이 75%란 말이에요. 이쪽 예외하고 이쪽 예외는 얘기를 뭐예요? 안 해요. 이쪽은 더 빨리 죽고, 이쪽은 뭐예요? 근데 이쪽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있어요? 놔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놔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뉴 스타트 하는 사람들이지. 네.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요? 긍정적 선택을. 나을 수 있는 게 진리요, 아니요? 진리지. 유전자는 변하니까. 내 암 유전자가 본래는 정상이었다고. 그 유전자도 그렇게 정상적인 유전자였던 것이 비정상 암 유전자로 변한 이유는 나의 무엇에 딸렸었어? 나의 선택 아닙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믿으면서 왜 회복하는 선택은 안 믿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갔으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 87.5% 이게 다 87.5%. 87.5%는 안 믿어요. 의사에게 종속돼 있어. 의사의 선택이 나의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저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어요. 왜? 고소해봐야 제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없어? 틀린 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때까지 35년 동안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렇죠. 그리고 제 강의는 완전히 100%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언제든지 공짜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거짓말 했다가는 어떻게 돼? 네. 금방 두드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현대의학계에서는 상당히 이게 뭐냐 불편한 진실입니다. 만약 타임지에서 대서특
필요한 대로 이게 다 환자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은 전부 뉴 스타트를 해야 돼. 뉴 스타트 해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돈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리고, 그래서 저처럼 매일 여러분 만나서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 뉴 스타트는 바로 뭐예요? 선택을 하도록 어떻게 돼요? 설득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진리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거짓이 있으면, 여러분,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내적, 내면적 환경.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이게 진실은 뭔가? 진실을 알면, 진정한 진실을 알면, 여러분은 부정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그 진실을 어디다가 진실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까? 통계에다가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대다수의 결과가 이렇게 나면 그게 진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예. 네.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 87.5%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사의 말을 듣고 뭐든 사람들이에요? 주눅든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람. 아니야, 좋아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이희대 교수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부정적인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듣고 이제 무슨 선택을 했냐면, 야,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살겠구나. 내가 왜 암에 걸리게 됐을까?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출세욕, 그렇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이때까지 살았구나. 이제 나에게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나는 남은 6개월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다가 죽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그럼 뭐를 할까? 되게 우리 의사들의 야심, 욕심은 뭡니까? 유명해지는 거요. 그 유명해지면 뭐가, 환자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의사사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 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알아주지. 우리 의사 사회 가면 저는 뭐게? 좀 이상한 놈이에요. 예, 네. 네. 이상한 놈이에요. 네. 여러분이나 뭐 그것도 KBS 덕분에 그렇게 된 거지. 예, 네. 의사 사회에서는 뭐 별로예요. 뭐 이런 소리 하면. 병원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겼는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길이 있다. 지금 현대에 의해서는 이 사실이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이 무엇에 따라서 이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자는 것을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이거였는데, 그리고 나의 뭐예요? 선택이었는데, 내가 계속 잘못된 선택만 하면서 살다가 내 유전자가 변질이 되는데, 그 변질된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복구시킬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자, 그럼 복구했다 합시다. 복구했다 합시다. 나았어요? 나았어요? 뭐가 변하지 않으면? 선택이 변하지 않으면? 아니, 본래 그 환자 유전, 변질된 유전자도 본래는 뭐였어요? 본래는 정상이었다고. 그런데, 이 선택에 따라서 뭐요? 변질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술적으로 다 유전자를 복구시켰다. 하면 그냥 그대로 영원히 갈까요? 아니면 또 환경의 영향으로 변질이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질병이라는 것은 유전자의 문제고, 유전자의 문제는 나의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선택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자신의 선택의 변화가 없는 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봐야 도루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저도, 네? 의사로서 의사가 항상 숭배하는 게 뭐냐면 기술입니다. 의술. 의술. 의술도 중요하죠. 임시 변통.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는 기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이게 급하니까? 이 불 안 끄면 죽어버려. 죽어버린 사람한테 뉴스타트 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발달된 의술로 어떻게 후닥닥 살려놓고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분이 이희대 교수가 뭐를 선택하냐? 봉사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면서 살자.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봉사를 하냐? 뭐, 암센터 소장님이 설거지 봉사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것이 암이니까, 이제, 암 카페, 이런 데서, 또는 그,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이런 데서, 이제, 암 상담을 했어요. 근데 뉴스타트를 모르고 무슨 상담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주위 사람들을 도우는 삶을 살아보자. 참 고상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좋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웃자, 노래하자, 긍정을 선택하자, 그리고 건강식을 하자.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7개월이 지나버렸어. 죽어서 살았어. 살아있어, 자기가. 벌써
6개월이 넘었네. 몸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 병원 가서 검사해 봤어요. 좋아진 거야. 암이 많이 줄은 거야.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어? 이대로 계속 할까? 항암 치료를 할까? 왜? 이분은 항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지식과 기술을 믿는 그 선택의 힘을 믿지 않고 환경의 힘을 믿지 않고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딱 검사해보니까 뭐예요? 이야, 이제 뭐 할 수 있겠네?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항암 또 받고, 또 받으면 또 뭐예요? 어? 유전자 더 망가지고, T세포 더 죽고. 그래서 또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래가지고, 11번 재발한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줄기차게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선택이 참 안타까운 선택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11번을 제발. 네. 그래서 다 그 책에, 나중에 제가 그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자, 그래서 여러분, 야, 유전자는 분명히 변하는구나.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하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는가란 말인가? 그것은 내면과 외부적 뭐예요? 환경을 올바로 선택하라는 얘기다. 네.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선택을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런 선택을 무슨 선택이라 불러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확실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 탁월한 선택을 꾸준히 계속해서 나가면 반드시 유전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저절로 변하게 돼. 제가 저절로 변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비과학적인 표현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선택의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과학적으로.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내가 탁월한 이 선택을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며 즐기는 한,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저절로, 일단 곧 저절로라고 합시다. 저절로 그 선택에 따라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함성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한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와 함성을 보냅시다! 와! 와!